자, 460번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항이 3이래.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알파 N을 가지는데, 자, N의 이 말은 그때 나한테 그 중근들을 다 더하래. 무슨 말이냐? N이 1일 때는 A1X의 제곱 마이너스 2A2X 플러스 A3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하고 그때의 중근을 알파 1이라고 부르겠대. 그 다음 n이 1일 때는 a2x의 제곱 마이너스 2a3x 플러스 a4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지고 그때의 중근을 알파 2라고 하겠대. 그래서 이런 중근들을 더해 계산을 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럼 얘들아, 이 n이 1이든 2든 아무 상관없이,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자, 이 아이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그래서 b'의 제곱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다? 0이다. 그 말은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서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를 알려주고 있구나. 등비 수열의 등차 중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a1이 1이고 공비가 얼마? 3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자, 잘 보면 결국 나는 이 n이 뭐든지 상관없이 an 플러스 1은 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은 자 an에다가 뭐 곱한 거야? 3 곱한 거지, 공비를 곱한 거지. 그 다음 an 플러스 2는 an에다가 뭘 곱한 거야? 공비를 두 번 곱한 거지, 9를 곱한 거지. 왜? 두 칸 차이니까, 두 칸 차이니까. 맞나? 자, 그럼 우리 예전에 고1 때 2차 방정식 풀 때 자, 세 가지의 문자로 A, B, C 이렇게 있으면 B를 A에 대해서 바꾸고 C를 A에 대해서 바꾼 다음에 양변에 A를 나누고 시작한 거 기억나? 지금 A의 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이 방정식을 AN으로 다 통일해 버리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AN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자의 A를 넣는 거지. 3 곱하기 A의 N. 그 다음 플러스 an 플러스 이 자리에 얘를 넣자. 그럼 9an은요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양변에 an이 다 있으니까 이 아이의 양변의 뭐를 an을 나눌게.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냐 여기 x 빠졌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탄생을 하거든. 그럼 n을 1을 넣었을 때나 2를 넣었을 때나 3을 넣었을 때나 전부 다 다음 한 그 다음 한가 다음 한가 다음에 향의 관계는 이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뭐가 등식의 양변이. 그럼 이때 x-3 완전제곱은 9니까 결국 중근이 얼마다? 중근 x는 3이다. 즉 알파의 1도 3, 알파의 2도 3 가다가 알파의 10까지 다 3이구나. 다 더해야 되니까 3을 10번 더하는 거네. 그래서 답은 얼마? 30이 나오겠다.